어머니 이야기 챕터 2입니다. 페이지는 18쪽이고요. 자, 먼저 음원을 들으면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듣겠습니다. Page 18. Chapter 2. 바깥에 어떤 여자가 길고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She was sitting in the cold snow. 그녀는 차가운 눈 위에 앉아 있습니다. She said, Death himself has been in your room. 그녀는 말했습니다. Death himself, 죽음의 신, 그 자신이 has been in your room, 당신의 집에 있었죠? 있습니다. I saw him take your little child. 나는 봤습니다. 그가 당신의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He never brings back anything that he takes away. 그는 결코 다시 데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데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가져간 것에 대해서. He travels faster than the wind. 그는 바람보다도 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Just tell me which way he went. 단지 나한테 말해주세요. 그가 어디 갔는지만. The mother cried. 엄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Tell me the way and I will find him. 제발 길을 알려주세요. 내가 그를 찾을 수 있게. 자, 여기까지고요. 음원의 속도가 그래도 이게 빠른 편이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한번 하면서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Outside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자, 밖에 이런 뜻이야, 밖에. Outside, there was 하면은 무엇무엇이 있었다 이런 뜻이야. There was 무엇무엇이 있었다. A woman 하면 여자가 있었습니다. Long 하면 뭐야? 긴. Black 하면 뭐야? 검정색이지, 검정색. 자, 검정색에 clothes 하면은 옷이야, 옷. 길고 검정색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여자가 밖에 있었습니다. She was sitting 하면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야. 원래는 seat가 앉다란 뜻이죠. 자리에 앉다 이런 뜻이니까 She was sitting 하면 앉아 있었습니다. In the cold snow. Cold snow가 뭐야? 차가운 눈 위에. 차가운 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She said,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Death는 여기서 이제 죽음의 신이라고 해석하는데, 원래는요, 죽음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죽음이란 뜻이지만, 여기서 죽음의 신, himself, 그 자신이 has been, 다녀갔어, in your room, 너의 방 안에 다녀갔었어, 너의 방에 있었다. I saw him, 나는 봤어, 그를 봤어. saw는요, see의 과거형이야, 보다의 과거형. 그죠? 그를 봤어. take는 여기서는 데려가다 이런 뜻이야. 데려가다. Your little child, 너의 어린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나는 봤지. He never, 그는 결코 뭐뭐하지 않다 이런 뜻이야. 결코 뭐뭐하지 않다. Bring이 뭐냐면 가지고 오다 이런 뜻이야. 가지고 오다, 데려오다, 가지고 오다, 데려오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never bring 하면은 결코 데리고 오지 않을 것입니다. back은 이제 다시 뒤로, 원래 뒤로 이런 뜻이니까 다시 데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anything 어떠한 것도 he takes away. take away 하면 데리고 가다. 이게 데리고 가다 또는 가져가다. 자, 그가 데려갔던 어떠한 것도 다시 뭐야?
가지고 오지 않을 것입니다. He travels. Travels는 원래 여행하다란 뜻이지만 여행하다란 뜻이야. 원래 travel은 여행하다인데 여행하다보다 여기서는 이제 그냥 뭐 더 빨리 가다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어. He travels faster. Faster는 뭐냐면 fast가 빠른이란 뜻이야. Fast가. 그런데 faster 하면 더 빠른이란 뜻이야. 그러면 더 빠르게 여행을 했다. 더 빠르게 갔다. 이런 뜻입니다. Than 하면 뭐뭐보다. 뭐보다? The wind. 바람보다. 그러니까 바람보다 더 빠르게 갔습니다. Just tell me 하면 무슨 뜻이야? 나에게 좀 말해주세요. Just tell me. 저에게 좀 말해주세요. Which way 하면 어느 길. 어느 길. 어느 길로. He went. 그가 갔습니까? Went는 go의 과거형이야. 가다. 그러니까 이거 went는 갔다란 뜻이야. 그러면 which way he went 하면 어느 길로 그가 갔는지 just tell me 나한테 말해주세요. The mother cried. 원래 cry는 cry 울다란 뜻인데 과거형으로 바뀌게 되면 울었다로 바뀌게 되면 y를 i로 고치고 cried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Tell me the way. 길 좀 말해주세요. Tell me the way. 길을 좀 말해주세요. And I will find him. 나는 그를 찾을 수 있습니다. Find가 찾다라는 뜻이야. 찾다. 찾다. 난 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해석은 안 써주고 단어의 뜻은 다 말해줬는데 해석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강의를 찍는 이 소리 그대로 다시 한번 천천히 써보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생님 천천히 해볼게요. 자, outside 밖에 there was 무엇이 있었습니다. A woman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In long black clothes 길고 검정색 옷을 입은 한 여자가 밖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야. 그 다음에 she was sitting 그녀는 앉아 있었습니다. In the cold snow 차가운 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That's himself. 그 죽음의 신 그 애가, 그 사람이, 그 자체가 has been your room. 너의 방 안에 있었구나. I saw him. 나는 봤어. Take your little child. 너의 어린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He never brings back. 그는 다시 되돌려주지 않을 거야. Anything. 어떠한 것도. That he takes away. 그가 데려간 어떠한 것도 그는 다시 되돌려주지 않을 거야. He travels faster. 그는 빠르게 갔어. Than the wind. 바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갔어. Just tell me. 나에게 좀 말해줄래요? Which way he went. 그가 어디로 갔는지, 어느 길로 갔는지. The mother cried. 그 엄마가 울었습니다. Tell me the way. 길 좀 말해주세요. And I will find him. 나는 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차근차근 너무 빠르다면 차근차근 듣고 멈춰서 듣고 다시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따라 하시고요. 익숙하실 때까지 계속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딩은 항상 액션 리딩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연기가 들어가지 않는 리딩은 그것은 이제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연기가 들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할게요.